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 가계에 더 타격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분기 고소득층 소득은 66만 원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제자리였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 남구로역의 인력시장. 사람들이 일감을 기다려보지만 허탕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149만 8천 원. 1년 전과 똑같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115만 7천 원으로 66만 7천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저소득층의 실제 근로소득은 17,000원 줄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연금 등 이전 소득 덕분에 겨우 제자리를 지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고용 부문의 소득의 증가율이 저소득 분위에서 낮게 나타났던 것들이 소득 분배는 악화됐습니다. 상위 20%의 가구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분기에 5.41배를 기록해 1년 전 5.18배에서 0.23배포인트 나빠졌습니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분기 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4.9% 감소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